현장에서 사살된 총격범이 입고 있던 티셔츠. 이 티셔츠는 미국 유명 총기 유튜버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현지 언론은 또 총격범이 사격장을 갖춘 스포츠클럽의 회원이었다고 전했습니다. 총기 애호가로 평소 관련 훈련을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. 총격범이 범행에 사용한 AR-15 계열의 소총도 주목을 받았습니다. 한때 한국군이 주력으로 사용했던 M16 소총의 민간 개량형으로 군용보다 가볍고 가격도 저렴해 미국 전역에서 2천만 정 이상이 팔려나갔습니다. 미국에서 최근 10년 동안 벌어진 17건의 대량 총격 사건 가운데 10건에서 이 총기가 사용됐습니다. 뉴욕타임스는 AR-15는 조준경 구입이 쉽고 기타 액세서리로 맞춤 제작할 수 있다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치명적인 사격을 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미국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What's important to recognize is that gun violence isn't a red issue, nor is it a blue issue. 미 언론은 트럼프가 총기 규제에 반대해온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대선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JTBC 김혜미입니다. Most dangerous place.